안녕하세요. 저는 박지훈이고요. 2019년도 1월 학기로 네이트 비즈니스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전공은 어플라이드 비즈니스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있고요.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식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좀 다루는데 일단 입학하기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학생 수도 적고 학생 수가 한 20명 정도?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도 학생 한명한명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고 또 이제 교수 자체들이 그냥 교수들이 아니라 이제 필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인스트럭터로 오기 때문에 또 이런 관계를 잘 맺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취업하는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재무 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학과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취업을 해서 바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할수 있고 또 다른 그렇게 많은 트레이닝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점이 이 학과와 이 학교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과목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학생들 앞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. 또 이제 기초 레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그런 주식 관련된 것들 창을 띄워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거하고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 이제 제가 있는 학과는 비즈니스고 어플라이드과다 보니까 취업률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영어거든요.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여기 과에 들어와서도 논 페이퍼를 쓰거나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논문을 작성할 때 영어가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오면은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학과에서 특히 커리어 센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학생 1대1로 이제 취업 같은 것도 또 전담해서 뭐 이력서나 커버레터 그리고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주기적으로 또 오픈하우스를 해가지고 또 다뤄주기 때문에 일단 영어 잘하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